네, 보스 백투더퓨처 계속 진행을 합니다. 썬데이트 함 시작합니다. 오, 얘는 하모니스트. 오, 네, 보스 특유의 디지털 시대로 넘어갔을 때 그 디자인이에요. 네, 밸런스 시프트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모드와 뭐 많은 기능을 넣으려고 하는 네 그런 보스의 깊은 생각이 보이는 그런 기기판이에요. 네, 전체적으로 블루 색깔을 입혀가지고 거의 공간계 화이트 블루 뭐 아니면 따뜻한 노래 옐로우 막 이런 것들. 근데 옐로우는 디스토션이고요. 네. 네, 이 블루 이런 차가운 거를 공간계로 좀 많이 입혀가지고 색깔적으로도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썼던 보스 회사였죠. 네, 하모니스트 PS6네요. 아, 굉장히 많은 모드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밸런스도 있고요. 와, 이게 라이즈 타임하고 풀 타임이 있네요. 라이즈 타임, 풀 타임 이거 이따가 바꿔보는 거 저희가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. 네. 저 익스프레션 페달도 네 이렇게 장착을 해서 뭔가 발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좀 있고요. 네, 무게를 한번 볼게요. 390g. 네, 얘는 한 치의 오차도 없네요. 보통 노브 하나 더 달리고 하면은 10g이 늘기 마련인데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390g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하모니스트 PS6 네 소리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안녕하세요. 썬데이 기타미 송지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동의원에서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윤세나입니다. 네, 오늘 세나 씨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. 네, 아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. 그러니까요. 네. 네. 네, 저기 아니 너무 쉬고 싶다 그러셔가지고. 네, 백투더퓨처 시리즈 제 2탄이고요. 오늘 그 2탄의 주인공으로 이제 하모니스트라는 블루블루함. 하모나이저가 왔습니다. 피치 시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쪽으로 더 많이 불리워지는 것 같네요. 네,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은 이렇게 기어 타임즈, 뭐 썬데이 기어 기탐, 뭐 어탐, 뭐 다 팩탐 다 그걸 넘어서서 외국 사이트 뭐 이런 전 세계에서 세나 양과 제가 같이 이렇게 리뷰를 하고 악기에 대해서 이 쇳덩이들을 이렇게 갖고 예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네, 연구를 하고 있죠. 네, 네, 이런 의견도 좀 나누고 좀 네. 사운드 쪽으로도 좀 이렇게 해보고 막 이런 리뷰가 어디 또 있나 네, 그런 생각이 또 새삼 듭니다.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 받으신 거예요. 이런 영상 접하기 정말 힘들어요. 이거를 어떻게 영어로 또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. 외국 또 리뷰 그 구독자들을 위해서 네, 그냥 그렇다고요. 내가 지금 한다는 건 아니죠. 그러니까 아,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죠. 그렇죠. 어, 그래요. 근데 요즘엔 뭐 또 유튜브에 번역하기 뭐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. 네, 그냥 자막 설정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또 되나 봐요. 이게 우리가 옳은 말을 써서 옳은 문법을 구사하여 사람들이 그 단어 자막 나오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이 우리 말이 번역될 수 있도록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채널을 열심히 정독을 해왔는데요. 네네네. 그런 단어들은 찾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아, 언니가 리뷰 하야 뭐 이런 거? 아 네. 아니 언니가 리뷰하는 거는 네. 네. 좀 그래도 아 그래. 표준어와 좀 관련이 됐지만 다른 콘텐츠를 보면은 뭐 이상한 말 꿍깡빵빵 이런 거 나오죠. 번역 네, 알아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. 유튜브가 네. 바랄 뿐입니다. 자 그러면 뭐 리뷰를 아까 전에 봤다고 했는데 그러면 네. 언제부터 이렇게 보신 거예요? 네, 한 고등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5년, 4~5년 전부터. 아, 네, 그때 정말. 아 그랬군요. 네, 그렇죠. 너무... 그 전에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공연 보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. 이렇게 기타 이렇게 치는 것도 좋아하면서 그래서 언니도 그 러버덕키 네. 시절에 그렇죠. 우리 별로 네.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아, 네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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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좀 일찍 시작했죠. 네. 네네. 그래서 네. 그때 오지 막 프리버드나 그런 데서 공연하시는 거 가서 막 보고 그랬거든요. 그때 막 와우 밟으시면 막 솔로 하시는 거 보고 진짜 너무 멋진 여성 기타리스트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. 와우 밟으면 솔로 하는 거 그렇죠. 제가 여기에 처음 저 6년 됐거든요. 근데 여기서 처음 기어를 이제 다른 이누 오빠랑 네. 했을 때 그때 제가 왜 시작한 계기가 와우를 밟았는데 제가 힐을 신고 왔어요. 아
근데 힐로 와우를 밟아가지고 그때 이제 한창 그렇게 했던 게 킬 힐 와우 플레이어라. 아 진짜로? 아 그런 것들이 좀 있었었어요.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. 오늘 하모니스트 PS6와 함께합니다. 예, 보스사고요. 얘도 2010년 즈음에 출시된 그런 모델이에요. 예,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죠. 그때 요즘에는 이제 하모니스트 아니면은 이제 뭐 공간계나 아니면은 뭔가 그런 딜레이계 뭐 이런 것들이 따로 분리돼서 전문적으로 나오는 기어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. 그리고 뭐 톤시프트도 마찬가지. 톤시프트도 따로 와우처럼 시프트 기능만 있어서 나오는 출시되는 기어들이 많은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톤시프트 기능이 있고요. 거기에 대한 하모나이즈 기능도 같이 있고요. 어 거기 뭐 거의 그게 다예요.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분에 대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메이저 마이너의 그런 그러니까 원 포인트 솔로 예, 그 원맨 기타의 솔로에서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솔로 사운드를 하모나이즈로 이렇게 위에 얹어가지고 뭔가 더 풍부한 그런 솔로 사운드를 내게끔 해주는 제가 가장 원초적인 처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. 왜냐면 신기하잖아. 한음에서 맞아.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그 기타가 네. 원 기타인데 뭔가 두 가지 소리 그렇죠. 어, 그런 걸 이용을 많이 하려고 했었었죠 예전에는. 그럼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한음씩 쳐봐가지고 네, 네. 차이를 알려드릴까요? 그렇죠, 네. 그렇죠. 아, 네네네. 한옥 터보 위에? 네네. 한 3번 줄 정도를 어, 계속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. 제가 이거를 그냥 노브에 대한 기능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. 밸런스 있죠?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 드라이예요. 이거는 그냥 원음이고요. 가면은 이제 뒤에 따라 나오는 이펙터 소리가 나오는 거죠. 조금 뭔가 레이턴시가 네 앞에 그 좀 코러스처럼 더블로 이렇게 소리가 두 개가 나오 아, 원음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. 네네 이렇게, 그렇게 나온 것 이렇게, 같아요. 이렇게 아. 그러다가 이제 원음이 사라지니까 이게 늦게 나와서 좀 치는 게 살짝 아, 불편한 느낌이 없지 않아요. 레이턴시. 아 그러니까 대당 대당 네, 들을 때도 약간 어.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네요. 아, 네 그런 밸런스적인 기능은 있고요. 여기에 보면은 라이즈 타임하고 여기 풀 타임이라고 있어요. 얘는요 시작되는 음을 관장하는 거예요. 시작할 때 쳤을 때 뒤에 따라오는 것이 맞냐 적냐 그리고 풀 타임은 사라지는 뒤에 여음이 아. 길게 뺄 거냐 아니면 짧게 갈 거냐 아. 이거를 또 관여를 뉘앙스도 어, 가능한? 네네네. 이거는 그냥 이렇게 들어있는 기능 중에 네. 하나예요. 네. 어, 그렇고요. 자, 시프트 가볼게요. 지금 이 상태에서. 네. 그냥 한음만 쳤는데 연주가 되네요. 그러니까요. 지금 마이너로 화음이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지금 여기 그 말은 여기 모드에서요. 밑에 주황색으로 메이저랑 마이너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이너로 노브를 해놓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음들을 한음이지만 그 음에 대해서 마이너 음들을 계속 찾아주고 있고요. 얘를 메이저로 바꾼 다음에 하면 오, 네. 코드가 되었어요. 어, 어, 이런 느낌. 네, 이런 느낌으로 지금 시프트 값을 여러분 조절하시면 되고요. 얘 보면 키가 있죠. 지금 G 계속 키 치고 있나요? 어, 아, D 쳤구나. D. 네, D 치고. 아, D. 오케이. 자, D에 관한 거에 대해서 한번 해 볼까요? 어, G로 잠깐 바꿀 수 있을까요?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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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뭔가 좀 특별한 그쵸 뒤에 나오는 이게 원음이 네. 아니라 뭔가 발라져 있는 그런 톤이죠. 네, 네, 네네네. 좀 기계적인 좀 사운드적인 시도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. 네.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시프트 기능만이 아니라 뭔가 사운드적으로도 맞아요. 네 독특한 것 같아요. 어 맞아요 맞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사운드에서 좀 드라이브를 잠깐 걸게요. 아이버네즈트 뭐 TS9 한번 걸게요.
일반적으로 다 계속 하모나이즈라 가지고 뒤에서 걸리는 그런 이펙터 감들이 좀 하모닉스적으로 좀 이렇게 떨리게 좀 스프링 같은 그런 느낌이 네. 있어요. 네, 이펙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. 네, 네 그다음에 여러분 모두 보면요. 지금 메이저랑 마이저는 마이너 우리가 알아봤고요. 위에 피치 시프트라고 있어요. 네. 들어볼까요? 피치 시프터는요. 네. 여기 계속 테스트 9 켜 놓을게요. 하고 얘는 뭐냐면 그 여기는 마이너나 메이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체를 시프팅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올려주고 돼. 그러니까 이 얘만 얘 기능만 따로 따서 와우처럼 시프터가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왕왕왕왕 이런 것들이 따로 있잖아요. 네. 네, 그 기능을 얘는 그냥 노브로 노브가 이게 계속 걸리게. 네, 걸리게끔 돼.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밸런스를 이렇게 주면 해봐. 피치 가지고 장난칠 수 있게 네. 네, 피치 시프터 예전 되게 많이 나는데 사실 얘는 시프터로 노브로 시프터로 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익스프레션 페달은 있어야 돼요. 시프트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와우 모양의 시프터가 많이 나오는 거겠죠. 그렇네요. 왜냐면 발로 밟아야 직관적으로 삐삐 하는 그런 극적인 사운드를 좀 낼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뭐 시프터 기능도 들어있다라는 거와 그리고 여기 디튠인데 디튠도 그냥 우리가 했을 때 좀 뭉개지는 그런 느낌이겠죠. 얘는 되게 단독적으로 되어 있네요. 디튠으로 했을 때는 시프트 노브랑 이쪽에 키 노브가 그렇게 먹지는 않고요. 그냥 디튠 자체의 그런 좀 약간 톤이 다운되는 그런 느낌으로 디튠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. 여기 보시면 재밌는 거는 S밴드라고 있어요. S밴드로 해놓으면요. 해보세요. 그냥 일반적인 쌍 원음이잖아요. 네. 계속 연주. 오. 이게 그렇죠. 톤 시프터 같은 느낌인 거죠. 그래서 눌렀을 때는 발로 밟았을 때 작동이 되고 뛰면은 꺼져요. 이렇게 꾹꾹이 모양으로 돼 있는데도 그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S밴드 올라가고 시프트 밴드. 그런 딱 그거네. 그 신스에 달려 있는 옆에 맞아. 그거 딱 그걸 발로 피자가... 저희는 하는 거네. 손을 쓰니까. 맞습니다. 네. 이거 되게 재밌죠. 네. S밴드 사용이 이거 되게 변모성이 큰 것 같아요. 따로 연주했을 때 약간 와미 같은 느낌도 살짝 들 수 있고. 맞아. 근데 와미는 이제 뭉개지면서 큐밴더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원음인데 톤 음만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아. 내가 만들어 놓은 톤에서. 이거 되게 유용하기도 하면서 동이온의 그런 사운드에 좀 많이 도움도 많이 될 것 같아요. 네, 극적인 사운드가 새로운 시도를 해줄 그런 영역이 넓은 이펙터인 것 같아요. 얘가 되게 오래되긴 했는데 요즘 하고 있는 분리되어 있는 그런 이펙터들을 좀 하나에 모아뒀던 그런 컴팩트 사이즈의 그런 페달인 것 같아요. 필살기로 그냥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연주라든지 이걸 굳이 이걸 안 쓰셔도 되는데 네. 그럴까요? 네네네. 너무 드라이브에다가. 너무 좋죠. 레드락에다가요. 이런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진짜 손 작은데. 오른손이 진짜 되게 좋다. 오른손. 감사해요. 제가 누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누노. 그래서 누노 공연 내어놨을 때 갔었어요? 16살 때 익스트림 내어놨을 때 갔고 그 제네레이션 X 왔을 때 못 갔거든요. 제네레이션 X 때. 근데 이번에 또 온다고 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.
본의 아니게 홍보를 해드리네요. 제가 아, 좋아하는 롤모델. 네, 그래서 보러 갈 것 같습니다. 아, 누노. 아, 저 누노 진짜 좋아했는데. 오늘 하모니스트랑 함께 해봤고요. 되게 범용성이 크고, 사실 이렇게 공간계나 뭐 이런 쪽에 그런 믹싱 느낌의 그런 사운드 메이킹으로는 많이는 쓰진 않아요. 솔직히 말해서. 이렇게 뭐 사용 빈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뭐 레어한 그런 느낌의 페달인데, 그래도 한 번쯤에 그 뭐 매번은 아니지만 한 번쯤에 극한 그런 음향학적인 사운드에서는. 시도를 그렇지, 하고 그렇지.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뭐 페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한 줄 평 하나 주시죠. 아까 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자주 쓰이는 그런 이펙터는 아니지만 요즘 사운드가 되게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서 음향학적인 시도를 하기 좋은 이펙터인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기능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한 줄평을 말씀드리지 않자면은 종합변태다? 종합변태다. 아, 변태. 네, 약간 맞아. 변태적인 아까 사운드. 사운드 듣자마자 변태야. 근데 변태 좋아. 아, 종합변태. 너무 멋있는데요? 아, 그럼요? 너무 잘합니다. 네. 지금 저도 한 줄평 드릴게요. 그럼 저는 좀 변태 이런 쪽 말고 반대로 아동적인 걸로 가서 네, 저는 음악을 사랑한 똘똘이 스머프. 그렇습니다. 너무 이미지가 좋다. 네, 뭔가 시도를 많이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연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서는 2010년 정도에서는 그런 것 좀 보여서 똘똘이 스머프로 하겠습니다. 음악을 사랑한 똘똘이 스머프. 자, 그럼 저희 점수 줄 거예요. 네. 자, 그러면은 점수 보겠습니다. 케이크 대 완전 몇 대 몇? 짠! 6점, 6점, 5점. 야, 당신은 비슷하네. 당신은 누구십니까? 아, 그런가 봐요. 이게 느끼는 게. 네, 사람은 기든 다 또. 이게. 저도 빌려주세요. 아, 네. 이거 지금 안 지워도 되는데. 아, 그래요? 네. 그냥 습관상 제가 지우는 거였습니다. 네. 이게 좀 그 범용 뭐 이 안에 들어있는 사운드 메이킹이 이게 너무 신선하고 좀 변태스럽고 그거에 끌린 사람들은 많긴 하겠지만 빈도적인 면에서의 그런 점수가 약간 좀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. 그래도 여러분들 한 번 정도의 이런 시도나 아니면 음악적으로 사운드 색깔을 내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은 내 솔로에서 나는 원 기타를 굳이 쳐야 되지만 사운드는 투 기타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하모나이즈적인 그런 플레이를 원하실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퍼즈비 리뷰하면서 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. 지난주랑 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. 아까보다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나요? 말하는 게? 아, 네, 맞아요. 네. 아까 아닌 것 같아요. 자연스러웠어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언제나 자연스러워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좀, 네네네. 네. 오늘 뭐 또 혼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펙터를 항상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오늘 와서 또 좋은 악기들 리뷰해봐서 너무너무 좋았고요. 네. 행복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진짜 앞으로도 동희원 많이 응원할 거고요. 네. 또 동희원 공연 있을 때마다 저희도 같이 공연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공연 보러 자주 봐주 와주세요. 네. 맞아요. 자,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도 보스 Back to the Future 시리즈 좀 나가 볼 거고요. 또 좀 어떤 기회가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. 네, 그러면은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. 네, 맛있는 거 나중에 같이 좋아요. 같이 밥을 먹어요. 네,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. 안녕! 안녕!